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사구 도해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명사구 도해 하는 건 다 끝이 나는데요. 지난번에 명사구는 주어든지 요거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까? 명사구는 주어 또는 뭐야? 그렇죠. 목적어 또는 보어 이렇게 쓰이게 되면 명사구라 그랬죠. 자, 이번에 목적어인데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 그럼 전치사 목적은 뭐냐? 자, 보세요. 전치사 있을 때 to가 전치사지. 그러면 to 다음에 he, 주격이 오면 안 됩니다. 주격 못 온다. to 다음에 his, 소유격이죠. 소유격. 이것도 와서 안 돼. to 다음에 반드시 him, 무슨 격이라 그래? 그럼 목적격이라 그러죠. 반드시 목적격이 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to the school 그러잖아. 그럼 to school이라고 생각해 보자. 자, to school 그러면 이거는 아무 말이 없지만 너 목적격적이란 말이 없지만 이거는 목적격이 된다. 항상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이렇게 오잖아. 그때 이 명사는 반드시 무슨 격이 돼야 돼? 목적격. 그래서 목적격이 있는 he 같은 거는 힘을 써줘야 돼. 근데 school은 목적격이 없고 school이 그대로 그냥 목적격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온 명사는 반드시 목적격이다. 그럼 여기 봅시다.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 즉 전치사 다음에 오는 것은 반드시 명사가 되는데 전치사는 명사 앞에 있다 이런 뜻이야. 전이 앞이란 뜻이고 치는 위치한다냐? 앞에 위치하는 말인데 누구 앞이다? 정확히 말하면 명사의 앞에 위치한 말이다. 그래서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 앞에 옵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꼭 명사가 오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럼 봐봐. 자, 이거 보면 동사가 M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어서 M 여기 동사 쓰고 주어 이 자리 씁시다. 주어 동사 썼지. 그다음 본드니까 무엇을 좋아하는 뭐 그래서 형용사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 형식으로 I am fond. 나는 좋아한다. 이건 여기 나는 좋아하는 이거. 그런데 fond는 무엇을 좋아한다 해서 여기 꾸미는 게 나오네요. 자, of. 자, of가 전치사죠. 이거의 목적으로 learn이 아니고 learning 해서 동명사 형태로 와줘야 돼. 자, 이건 동사는 동사인데 동명사가 된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of learning, 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fast, 빨리 이렇게, 그지? 빨리. 자, 그래서 요게 지금 군대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였다. 즉 목적어는 뭐야? 명사, 명사로 쓰였다. 그래서 이거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 그죠? 그래서 요 to에서 learning fast 여기까지 전부 다는 부사구라고 봐야 돼. 왜냐하면 pond를 수식해 주는 거니까. 응? pond가 형용사니까. 그런데 learning fast 이거 있지? learning fast 요거는 무슨 구다? 그렇죠. 요거는 바로 명사구가 된다. 왜? 전치사 다음에 온 거 이거 명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렇게 하고 해석은 나는 빨리 달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be fond of 무엇을 좋아한다. 빨리 다니는 것을 fond는 뭐 즐거운 좋아하는 뭐 이렇게 형용사. 그런데 빨리 달리는 것의 좋아하는이다. 이렇게 이제 한글로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 얘들은 이렇게 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부드럽게 하려면 나는 빨리 달리는 것을 오브로 그냥 을처럼 해. 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비슷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틀린 것들도 있어. 언어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러닝 온 거 이거는 동명사. 즉 동사지만 명사로 쓰였다. 그래서 ing 붙여가지고 동명사. 그래서 얘들은 명사로 쓰였으니까 요 뒤에는 명사구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또 봅시다. 이거랑 비슷한 것도 있죠. 자, I am, am이 동사죠. 그 다음에 보호를 proud. 자, proud도 이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또는 자랑스러운 이런 뜻이야. 자, 이거 이렇게 하고 of. 그 다음에 being. being은 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거 이다, is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 뒤에 있는 게 보호가 되죠. teach. teach, a teach. 자, 이거는 선생이 되는 또는 선생이다, 뭐 선생인 것의 자부심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주어죠? 나는 선생이라는, 그지? 이라는 것의 자부심.
부심, 자부심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나는 선생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선생이 된 것을 여기서는 become의 의미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앞뒤 문장에 따라 틀려지니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선생 되기가 한국 경우에도 굉장히 시험이 어렵죠. 그죠?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해도 좋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는 전치사 다음에 쓰였기 때문에 동명사가 되겠죠. 동산 동사인데 명사 역할을 한 거야.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하면 돼. 그래서 이웃 전체가 명사 구로 봐주는 거야. being teacher. 그죠? 그래서 이거 수거처럼 외우죠. I am proud of. 뒤에는 꼭 of가 와. be fond of. 여기 뭐 at이나 뭐 다른 거 안 온다. 왜 그러느냐? 그럼 묻지 마세요. 어학에서는 묻고 따지는 거 없는 거야. 그렇게 쓰니까 외우는 거야. 왜 그렇게 썼을까? 그거는 이제 언어학자들이 할 일이죠. 언어학자들이 할 일인데, 이 뭐 굳이 설명하자면 오브는 옛날에 from의 의미가 있었거든. from 아주 옛날에는 오브가 다 from으로 썼어. 어디로부터 온. 어?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온 것 어떤 것을 proud 자부심을 가진다. 이것도 말이 또 이상해. 그지? 하여튼 그냥 외워. 그냥 be fond of, be proud of. 응? 많이 외운 놈이 장땡이야 그냥. 응? 자, 그다음 계속 보자. 이것도 똑같죠, 이것도. 자, 동사 is 주어 he. 그는 이다. 자, assume. ashamed. 이게 부끄러워하는 형용사야. 근데 뭘? 이렇게 해서 of. being. 자, being은 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보어로 푸어. 음? 그래서 가난한 것. is poor라고 하면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것을 assume,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죠? 그래서 그는 주어니까. 그죠? 가난한 것을 그렇게 하면 돼. 가난하게 된 것을, 가난한 것을 어스에는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합니다. 그는 가난한 걸 부끄러워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주, 이게 동사가 되고 이게 형용사야. 형용사고 이 오브니까 이걸 꾸민다고 생각하면은 이 뒤에는 부사구가 되겠죠.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만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그죠? 여기 동명사가 온 거야. 그래서 요 자체는 어떻게 명사구로 보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being poor 이건 명사구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난한 것을 부끄러워한다. 이것도 be ashamed of. 자, 이번엔 of를 안 쓰고 이런 거 있어. She 주어죠? Is good. She is good. 그럼 아, 그는 좋다 이건데 어디에서 좋으냐? At 어디에서? At speaking. Speaking은 speak 말하는 거죠. 무엇을 목적어가 있어요. English. 자, 영어를 말하는 것에서 good. good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능숙하다, 잘한다. 그래서 이것도 be good at 그러죠. 이것 때는 of 안 씁니다. S를 쓴다. in도 안 쓰고 그냥 S어 그냥 비구대. 응? 그래서 영어를 말하는 것에서 아주 good 잘한다. 영어가 아주 능숙하다, 능통하다 이렇게. 자, 이 스피킹 이것도 마찬가지 전치사에 다음에 왔죠. 그러니까 동명사가 되겠죠. 동명사. 그 전체적으로 뭘 쓴 거야? 저 명사구로 쓰였다. 명사적 용법으로. 그다음 동명사.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것도. 주어는 이제 이렇게 갖고 이렇게 십자가처럼 이렇게 긋고 여기 주어 he 쓰죠. 그 다음에 is 동사 쓰고 요거 gift는 형용사로 뭐 재능을 부여받은 뭐 이런 뜻으로. 그 다음에 at 어디에서 at playing 전치사 다음에 play만 올 수는 없는 거야. ing 붙여갖고 명사 형태로 와줘야 돼.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동사인데 명사처럼 써야 돼. 동명사라는 거죠. playing. 그 다음에, 자, play 하는데 뭘 play 하냐. 피아노를 play 한다. 그래서 이 더는 악기 연주할 땐 더를 꼭 붙이죠. 그래서 play the piano.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gifted. 아주 그냥 천부적인 재능을 부여받았다. 이 gift는 선물을 받다. 응? 재능을 부여받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그는 주어니까 넌 해야죠. 그렇죠. 피아노 연주라 합시다. 피아노 연주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돼. 어? 이 밑에다 쓰지 않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아노 연주하는데 아주 재능이 뛰어나다. 아주 탁월하다. 그래서 is gifted at. 이것도 S입니다. be good at. 아까 중에 여기 위에는 fond of, proud of, assumed of. 전치사 잘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보자.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자, 이렇게 하면, 이 주어가 뭐야, 이게 주어. 동사를 먼저 하자. gave, give의 과거, 주었다. 자, he, 그는 주었다. 그죠? no reason. 자, 목적어인데. 자, reason을 준 거야. reason을 주었다. 자, 이유를 주었다. no reason이니까. 없는 이유를 주었다. 이거는 이유를 주지 않았다. 아무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없는 이유를 주었다 이러지 말고 아무 이유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I have no money. 그러면 없는 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안 하죠. 난 돈이 없다 이러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런 식으로 no money, no reason. 그래서 이유를 주지 않았다. 자, 근데 어떤 이유냐? 이 reason을 설명하는데요. for 뭐뭇에 대한 이유. for 전치사 왔죠? 그 뒤에 leave는 떠나다란 동사인데 ing 형태로 동명사로 만들어야 됩니다. leaving 떠났어. 근데 어떻게 떠났어? suddenly. 갑자기 떠난 거야, suddenly. 급히 떠났죠? suddenly. 자, 이게 동명사, 명사지만은 그래도 동사 형태가 있기 때문에 부사가, 이건 부사야. 부사가 오는 거야. 응? 그래서 동명사이기 때문에 이건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두 개 다 되기 때문에 이게 부사가 올 수 있습니다. 동사로 생각해서. 근데 so는 그렇게 갑자기. 이 so는 부사인데 서던이란 부사를 또 꾸미네, 그죠? 그래서 부사가 부사 꾸밀 수 있어. 소 서던이. 갑자기 떠난 것에 대한. 그러니까 요 자체는 몽땅 요거를 꾸미죠, 그죠? 그래서 요 자체는 형용사 구가 되는데, 형용사 구.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면 또 요건 동명사죠. 명사적으로 쓰였죠? 그래서 요거만 보면 또 이거는 뭐야? 그렇죠. 동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이거는 명사구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for living 이것까지 다 치면은 이건 형용사구다. 왜냐하면 reason 이유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그지? 이유 이 reason이 명사잖아.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이 자체는 다 형용사구지만 요 living 있는 전치사 다음에 꼭 저 명사가 오라 했죠. 그래서 living 여기부터는 동명사니까 요 자체는 명사구가 된다는 거. 좀 헷갈리죠, 그죠? 근데 시험에는 뭐 이게 무슨 구다, 무슨 구다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시험에. 쭉 하고 for 해놓고 이 뒤에다가 live, to live, 뭐 이렇게 또는 living.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 맞는 거 골라라 하면 요 living에 동그라미 하면 되겠죠? 왜? 전치사 다음에 뭐가 온다? 명사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동명사 형태로 해준 이걸 골라줘야 되죠. 이렇게 고르기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자, agree 있죠, agree. 자, agree. 동의하다. 근데 don't니까, 그죠? 여기서 do not. 자, 이건 부사니까 이렇게 썼는데, 하여튼, don't agree. agree 하지 않았다. 우리는, 두가 요 자리에 살짝 들어가야 돼, 요 자리에. 우리는 agree 하지 않았다. with. 자, 요렇게 해서 with. 무엇과? 빌딩. 자, 빌딩은 뭘 만드는 건데? The park. 자, 빌드가 뭘 만드는 거죠? 빌딩은 여기서 건설하다. 자, 그 공원을 만드는 것과 동의하지 않았다. 과하지 마. add 그러면 되죠. 그 만드는 것에. 그래서 공원을 만드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누가?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공원을 만드는 것, 동네에 이제 공원 만드는 게 있었던 모양이죠. 만드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않았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with 전치사 다음에 얘 왔으니까 ing 형태로 동명사가 와야 됩니다. 왜? 전치사 다음에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사구로 쓰인 거죠. 요 뒤에는 명사구고, with까지 포함해갖고 전체 구로 볼 때는 agree란 동사로 꾸미니까 이거는 부사구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도 마찬가지로 시험에는 이게 뭐 무슨 구다, 무슨 구다 이런 건 안 나옵니다.
뒤에 딱 나왔어요. with 다음에 여기서 building 요거를 골라줘야 돼. 뭐 to build 또는 뭐 build 이런 거 나오면 이거는 다 고르면 안 돼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 형태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자. 자, 여기 devoted 헌신하다 이런 뜻이죠. 자, 헌신했다. she 그녀. 그녀는 헌신했다. 헌신은 자기 몸을 다 바치는 걸 얘기하죠. 무엇을 her life 여기 인생 life her life 그녀의 인생을 devoted 다 바쳤다. 이거. 어디에 다 바친 거야? to help.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해서 어디에 to 여기에 바쳤다 하니까 to 이렇게 꾸미는 게 좋죠. 자, 전치사 다음에 뭐가 왔어? 저 helping. 자,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되니까 help 오면 안 되고 helping 동명사죠. 그죠? 근데 이건 help은 도와주다 하니까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뒤에 poor. poor는 형용사지만 그 앞에 더가 붙으면 더 poor에서 사실 이 뒤에 뭐 man 뭐 사람들 복수를 써야 되나 하여튼 뭐 이렇게 그 불쌍한 사람 이런 게 생략돼 있어. 그래서 더 푸어 그러면 앞으로는 더 푸어 그러면 어떤 사람들 즉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주어 she 그녀는 넌 그죠?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목적어니까 을 helping 도와주는데 도와주는데 to 도와주는 곳으로 도와주는 곳까지 뭐 도와주는 곳으로 향하여 근데 그냥 우리는 도와주는데 그러면 되죠. 도와주는데 그녀의 인생을 그녀의 인생 그녀의 생애라 그럽시다. 인생보다 생애를 devoted 다 바쳤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 헌신했다 다 바쳤다 자기 인생을 다 바쳐버린 거야.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데 뭐 우리나라도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외국 사람으로 유명한 그 테레사 수녀 같은 분들 계시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름 없지만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자분들 남자들도 있지만 특히 여자들이 오히려 더 헌신적이에요. 응? 왜냐하면 그 모성애가 세계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모성애고 가장 위대한 게 모성애잖아. 엄마의 그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하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기 자식한테 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에게까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참 이 to 다음에 동사죠. 여기 ing에서 동명사 형태로 왔으니까 이게 명사적으로 쓰였다. 명사구다 그러는데 그런 말 몰라도 전치사 다음엔 반드시 ing 형태가 온다. 이렇게 인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I 나는 do feel feel은 느끼다는데 여기 not이 붙었죠. 그래서 느끼지 않는다. 난 느끼지 않는다. like, 뭐뭐처럼, 이렇게. 이 like가 전치사입니다. 여기서는 좋아하다란 like, 좋아하다는 좋아하다, 이런 저 동사도 되지만, 여기서는 like, 뭐뭐처럼. doing, doing. 자, 뭘 하는 거야? anything. 목적어 왔죠? anything. 어떤 것을 하는 것처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 나는 어떤 걸 지금 하고 싶지 않다. 어떤 걸 하는 걸 지금 좋아하지 않는다. 나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나 좀 쉬고 싶어. I don't feel like 그죠? doing anything. 응? 그래서 나는 어떤 것을 하는 것처럼 좋아하지 않는다. 뭐뭐를 하는 것처럼 뭐뭐 하려고 좋아하지 않는다. feel 느끼지 않는다. 참 뭐뭐처럼 느끼지 않는다. 나는 지금 어떤 걸 하려는 것처럼 느끼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는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도 like를 전치사로 봐서 doing 형태가 와야 되겠죠. do가 와도 안 되고 to do가 와도 안 되고 ing 형태로 왜? 명사 형태로 와야 되니까 그래서 동명사 형태로 와야 되죠. 왜냐? 이 like가 이선 전치사로 쓰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역시 이 동명사 이거는 명사구죠. 자 마지막 거 보면 주 I하고 no 자 no do 여기 not이 있으니까 그죠? not 때문에 두가 오는 거죠. I don't know. 나는 알지 못한다. 목적어가 와야 되겠죠? 자, 와야 되는데 why? 이유, 그죠? 왜? instead of. 자, why? 그 이유인데 he 여기 요 why를 꾸미는 그걸 그냥 여기 주어 동사로 또 이렇게 합시다. he 그는 insist. insist 하면은 주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on doing that 자 그것 하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다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것을 주장하다. 누가? 그가 그것 하기를 주장하는 why, 이유. 그죠? 왜?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여기 있었지만은 이 why가 여기 부사적으로 와서 왜? 원래는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쓴 거예요. 그래서 I don't know 한 다음에 여기 절이 왔어. 지금 이거는 저 절이 왔는데 요 중에서 doing 전치사 다음에 온 거 명사구죠. 여기 따지면 동명사로 쓰였으니까 동명사.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동명사. insist on 이것도 insist 다음에 on을 씁니다. feel은 아까 중에 feel 뭐였어? like 이렇게 썼듯이 그지? 자 그래서 이것도 명사구로 쓰인 건데 이 전체는 절이 왔네. 이 전체는 저 뒤에서 해야 되는데 목적어 자리에 절이 왔어요. 목적어 절이니까 명사가 목적어는 반드시 명사라 그랬죠. 그래서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인데 지금 이거는 이제 저 뒤에서 알아야 되는데 좀 미리 나왔네. 그래도 여기 동명사 요거 전치사 다음에 ing 형태의 동명사 원대인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해석해 보면 나는 I don't know 모른다. 그가 그것 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유를 모른다. 나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죠. 나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겠다. 우린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장한다. 이러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려는 것을 하려는지 모르겠다. 거기 주장한다란 말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insist는 무엇을 주장하다. on, 무엇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주장하다. 수거처럼 on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가로놓고 이제 시험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in, at 이런 거 나오면 of 이런 거 나오면 다 틀렸죠? on을 넣어줘야 되겠죠. 외워야 돼. 왜 그러냐? 외우는 게 좋죠. 외우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명사구 네 개의 강의를 마쳤고요. 다음에는 우리 형용사구에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여기서 도해하는 걸 특히 잘 봐둬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